안녕하세요, 칸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버킷리스트를 이제 작성을 한다고 해서 지금 회사에 왔습니다. 하고 싶었던 거는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문제긴 해요.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,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. 네, 중반까지 다 흘렀는데, 네, 한 반년 버킷리스트. 제가 좀 적으면서 할게요. 글씨를 좀잘쓴것 같아요. 네, 글씨를 좀잘쓴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그러니까 꼭 2020년이 아니더라도 아닌 것도 좀 한번 적어볼게요, 자연스럽게. 일단 1번, 이거는 옛날에도 그냥 회사 직원분들한테 이제 뭔가 막 자연스럽게 막 얘기하다가 나왔었던 건데, 브랜뉴 직원이 한번 돼보고 싶어요. 제가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, 그러니까 회사원이 한번 돼보는 거죠. 일단 1번, 이거는 현실 가능한 것 같아서 일단 1번으로 적어볼게요. 근데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? 왜 내려서? 뭔가 버킷리스트까진 아닌데, 제가 카페에서 좀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. 훈훈한데 커피를 이렇게 타서 나왔습니다, 손님. 방금 로봇 같지 않아요? 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. 딱 커피를 칙칙칙 해서 어! 칙칙칙 해서 딱 타가지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나왔습니다.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었는데, 뭐 이렇게 된 김에 한번 적어볼게요. 3번. 또 뭐가 있을까요? 버킷리스트. 영국 맨체스터 가서 맨유 경기 직관 나기.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적으니까 왜 적으라고 했겠어요, 회사에서. 아마 뭔가 해주려고 하겠죠? 이거를 같이 아마 하는 컨텐츠를 아마 또 찍겠죠? 제 눈치상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3번이 됐으면 합니다. 영국 맨체스터 가서 맨유 경기 직관하기를 꼭 컨텐츠로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. 4번은 실현이 됐으면 하는데, 뭐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못하는 거긴 하겠지만, 공연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한 8년? 막 이렇게 좀 그래도 뭐 8년? 8년 정도 이렇게 지금 8, 9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음악을 제가 단독 공연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, 단독 공연까지는 아직은 뭐좀 저기 하더라도 미니 콘서트 정도? 좀 작게라도 일단 콘서트 하기.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보이죠? 근데 그래도 일단 버킷리스트니까 작성을 해볼게요. 콘서트 하기. 뭐 콘서트 하기, 가로치고 뭐 팬미팅 하기. 그러니까 여러분과 실제로 만나서,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만나서 할수 있는 무언가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. 버킷리스트까지도 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, 어떻게 보면 좀 목표, 음악 방송 활동 한번 더하기. 그래서 음악 방송 활동을 한번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그래야 또 여러분들도 볼거리들이 많아지니까 저도 이거를 한번더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5개 정도를 좀 소프트하게 적어봤어요. 사실은 2020년 6개월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칸토의 버킷리스트였으면은, 저는 뭐 그래미 가기, 카네랑 듀엣 무대 서기,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, 일단은 2020년 버킷리스트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. 빠밤. 일단은 이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적었는데, 왠지 이거 아는 사람, 왠지 하여튼 왠지 직원 체험기는 제가 왠지 곧할것 같아요. 왠지 시키실 것 같고, 왠지 한번 썼다고 왠지라는 말을 계속 쓰네요. 네, 왠지 왠지 브랜뉴뮤직 직원 체험기 컨텐츠를 왠지 찍을 것 같고, 카페 알바도 사실은 할수 있지 않을까? 근데 이게 아무 데서나 사실 할 수가 없으니까 가게를 찾기가 좀 힘들 것 같고, 그리고 영국 맨체스터 가서
맨유 경기 직관하기는 100% 안 돼요. 이건 약간 300%는 못 해요. 이건 일단 2020년 6개월 안에는 못 해요. 콘서트 하기는 아 요거는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은 그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아직 그 감이 안 잡혀서 사실 이거는 모르겠고요. 그리고 음악 방송 활동 한 번 더 하기는 뭐 제가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아예 불가능하진 않지 않다라는 않지 않을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왠지 브랜뉴 뮤직 7권 체험기는 바로 이거 찍을 것 같은데 왠지 2020년 남은 6개월 동안의 버킷리스트를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. 진짜 모든 걸 다 빨리 하고 싶고 불가능하더라도 되는 거라도 이제 빨리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좀 이뤄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도 남은 6개월의 그런 버킷리스트 같은 거를 좀 작성을 해서 일단 올해 또 알차게 한번 같이 살아보도록 합시다. 칸토였습니다.